글을 안 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왜냐면요,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 엄마. 카멜리아. 너무 브랜드만 있는 거? 제가 카멜리아로 나갑니다. 카멜리아님들이 그린데요. 이 정도면 좀 날까요?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님들 모두 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순간이죠? 자,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해주셨는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막 새기고요. 우리 PD님들, 감독님들, 막 너무 그리운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셨었구나. 혼자 진짜 북치고 장구 치잖아요. 때로는 장구가 막 저기가 있기도 하고요. 북이 막 이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찾아서 사고 없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요. 핸드폰에 좀 저장을 해놨는데요. 내용이,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더 같이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페이스북에, 그리고 저기에도 올려놨어요. 거기 어디죠? 인스타그램이요. 자, 이제 교호호흡만큼 감정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특효의 약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 정도인데요. 호흡이 모두가 다 감정 조절은 되지만, 특히 교호흡이 그렇고요. 가장 부끄러운 상태가 언젠가요? 감정적인 상태였을 때 집에 들어가면 이불킥하죠. 아, 내가 그때 왜 짜증냈지? 아, 내가 걔한테 진것 같아. 막 이러기도 하고요. 아, 내가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지? 이러고요. 반대로요.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감정을 아우, 내가 거기서 표현하지 말걸 하면서 혼자 막 이불킥 하잖아요. 감정적인 건, 이제 욕구와 욕망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감정적인 상태를 내가 느끼면서 행하게 되면 항상 이불킥의 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마치 나의 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감정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건요, 깨달음도 불가능합니다. 감정의 밑에 있는 욕구와 욕망의 그 힘이 드러나는 표면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표출을 하고 나서 필요 없이 막,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쓰레기를 붕 하고 원자폭탄처럼 분출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막 미운 사람 막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원망할 사람 막 얘기를 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만한 사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붕 하고 원폭기 떨어지듯 그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 다시 주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내 주변은 항상 쓰레기 냄새가 가득해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항상 좀 삶이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붕 터뜨리지 마시고 꽃향기를 뽕 하고 퍼뜨리는,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꽃향기가 붕 하고 일어나는 건 침묵이에요. 그래서 와우, 저 상태인데 나 같으면 한마디 할 텐데 안 하네. 나 같으면 저거 아유 할 텐데 또 대응해 주네. 이 정도가 되면 꽃향기가 나요. 근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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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성격 봐라.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아이고 오만방자하기가. 이렇게 되면 항상 쓰레기 냄새 나는 거죠. 그리고 아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제발 입에 자크 좀 달지. 시끄러워 죽겠네. 아, 입에 냄새 나는 것도 모르나? 이거 많이 나오죠. 부장님 입에 냄새 나죠. 그러면은 종이컵 갖다 주고 당신 냄새 좀 맡아보라고 뭐 이런 꽁트 막. 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요즘은 없나요? 뭐, 마스크 냄새 때문에 스스로 입 냄새를 너무 많이 안다 그러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는 말로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쓰레기를 거두어들일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라는 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감정적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보면 부끄럽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것은 많은 말이나 거친 말이나 더러운 말, 악구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거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상황을 막 표현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내 입에다가 쓰레기통을 달고 다니게 돼서 그런 사람은 냄새나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하죠. 그 상태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감정은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아주 직접 연결이 돼서요. 말은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죠. 감정적인 상태는 이미 병적인 조건으로 악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이게 융이 얘기한 거예요. 칼 융, 차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라는 그 책에서 페이지 4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야,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는 이미 병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 가기 쉽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싫어하고요. 악구로 막 얘기하시는 분이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은 분진 같아서 하늘로 올라간 화산재가 나에게 다시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나는 항상 내 삶이 더럽다고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지저분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울하다거나 또는 자괴감을 잘 느끼게 된다거나 자주 슬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뒤섞여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악화되면 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 융 자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에서는 감정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본능의 폭발이다. 지금 앞에 그 구구절절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붐 하고 터진 말은 곧내 삶의 과제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나는 안 돼. 아니 그 많은 과제를 어떻게 해? 내가 그 버린 쓰레기를 어떻게 거둬들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다루지 못할 때 보통은 감정적이 돼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직장인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어떤 일이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들뜨게 되거나 가라앉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호흡이 있고요. 그 호흡 중에 탁월한 방법이 교호호흡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거나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투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게 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투사의 개념은 칼 융의 기본 개념이기도 한데요. 투사가 잘못되게 되면 왜곡되게 되면서 선입견을 갖게 된다거나 감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불쾌하게 대하다 보면 감정이 일어나게도 되고요. 그래서 감정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정에 압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그냥 상황이 아니라 한순간 그냥 감정이 나를 확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문 밖을 나가기 어려울 상태까지 내가 나를 밀어붙일 정도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감정을 부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은 하나의 어떤 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정 조절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감정 조절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교호호흡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등을 쭉 펴시고 어제 그 말씀드린 방법으로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이세요. 두 번째 손은 에고의 손이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엄지랑 네 번째 손으로 예, 2분 집중 명상을 하실 텐데요. 자, 2분 집중 명상 하기 전에 만트라로
조금 정화를 시키고 오늘은 타이머를 정확하게 할게요. 예, 그 상태에서 할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아, 유, 엠, 옴 진동을 느낍니다. 시작합니다.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오른쪽 콧구멍은 왼쪽 뇌를, 왼쪽 콧구멍은 오른쪽 뇌를 자극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된다거나 지나치게 감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뇌에서부터 조절해서 이다와 핑갈라, 몸 안쪽, 그리고 영혼의 안쪽까지 조절함으로써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복부, 가슴, 목, 코를 통해서 숨을 내쉽니다. 다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고 엄지를 떼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복부, 가슴, 목, 코의 흐름을 타고 숨을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을 엽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면 반대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얹습니다. 교호흡을 2분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짧은 시간이니까요. 수다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눈을 가만히 감고 오늘 부끄러울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오물을 밖으로 던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호흡을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쟁과 논쟁의 경. 투쟁과 논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비탄과 슬픔, 그리고 인색, 자만, 오만, 그리고 중상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쟁, 논쟁, 비탄, 슬픔, 인색, 자만, 오만, 그리고 중상을 좋아하는 대상에서 일어납니다. 투쟁과 논쟁에는 인색이 따르고, 인색하며 논쟁이 생겨나면 중상이 따릅니다. 오늘 교호흡의 주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또 세상에 무슨 인연으로 탐욕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과 그 성취는 무슨 인연으로 합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욕망을 인연으로 하고 또 세상에서 탐욕도 욕망을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과 그 성취는 이것을 인연으로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욕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또한 독단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분노와 거짓말, 의욕과 수행자가 말하는 가르침들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쾌락과 불쾌라고 부르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납니다. 형상들 가운데 존재와 비존재를 보고 이 세상에서 사람은 독단을 일으킵니다. 분노와 거짓말, 의혹,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현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의욕이 있는 자는 궁극적인 지혜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알고 나서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불쾌는 무엇을 인연으로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없을 때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존재와 비존재라는 그 현상도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괴락과 불쾌는 접촉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접촉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라는 바로 그 현상도 이것을 인연으로 한다고 그대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접촉은 무엇을 인연으로 일어납니까? 소유는 무엇에서 생깁니까? 무엇이 없을 때 나의 것이 없어집니까? 또 무엇이 소멸했을 때 접촉을 없앨 수 있습니까? 명색,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적인 과정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납니다. 소유는 욕망에 의해서 생깁니다. 욕망이 없을 때는 나의 것도 없으며 물질적 형상이 소멸했을 때는 접촉도 없어지고 맙니다. 어떠한 상태에 이른 자에게 물질적 형상이 소멸됩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제게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흡을 좀 서서히 마무리하시고요. 등을 쭉 펴고, 자, 우리가 5시 45분에서 6분 사이, 해 뜨는 걸 봐서 1분, 2분씩 계속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50분 전에는 하려고 해요. 57분은 이제 원래 제가 잡았던 시간인데요. 그거는 직장인 분들, 일찍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요 시간이 아쉬워서 조금 땡기는 게 좋겠다 해서 맥시멈으로 50분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겨울이 돼도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래서 1분, 2분씩 점점 늦어지는 건해 뜨는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상에 들겠습니다.